네, 우리 시청자님도 요즘 이슈가 있습니다. 이슈가 이제 첫 번째는 이 사전 청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, 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는데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부동산 하락론이 좀 불거지는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사전 청약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부동산 하락이 거의 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의 좀 대책, 대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요한 지금 사전 청약이 왔어요. 이 사전 청약이 이제 10월 25일서부터 사전 청약 이제 2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 집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답을 찾자. 그래서 사전 청약에 많이들 좀 지원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미래를 좀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상당히 좀 뭔가 어려워요. 근데 미래가 확실하고 뭔가 정확하게 착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야, 기분이 항상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이 사전 청약인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25일서부터 이제 2차 사전 청약에 나오게 됐는데 무려 11개 지구에서 만 가구 이상이 이렇게 사전 청약이 하게 됐어요. 그러면 이 많은 가구들 중에서 내가 당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내가 당첨이 되기가 한 번, 두 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준비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이 왔으니까 이때다 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갑자기 이제 해봐야지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위치의 입지 부분에 공급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뭐 왕숙이고 진건, 교산, 성남. 그러니까 서울 전반적인 모든 지역에서 이런 사전 청약들이 좀 진행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욱더 경쟁률이 좀 심하다 보니까 당첨되시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면 얘가 이 지금 현 상황에서 사전 청약만 막연하게 내가 기대느냐. 그건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사업 승인이 나고 뭔가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서 이 공공 분양 부분에서 미착공이나 아니면 보상이 아직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짧게 보신 분들은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올랐다가 막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동산 경험을 짧게 한 게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안단 말이에요. 이 사전 청약이 처음 한 게 아니라 2008년, 2009년에도 했는데 결국 실 입주하는 기간까지 8년, 9년 정도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사전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대책 없이 하시게 되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사전 청약이 이런 미착공, 미보상 문제가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. 착공도 안 됐고 보상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부분이니까 사전 청약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셔서 들이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현 상황에서 이 사전 청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좀 고심이 됐어요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전 청약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부동산 하락 조짐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지난 시간 동안 왜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느냐. 자, 경기도 지역에 처음으로 10억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 지역이 이제 판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적이냐. 이게 2017년쯤이에요. 그래서 그 전에는 경기도 쪽에는 10억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 판교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 10억 아파트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노도강 중소형 아파트 거래 및 매매가 추이를 보게 되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10억, 상계동도 12억, 강북 번동도 11억,
창동 주공 3단지가 10억. 그래서 지금 서울 전방위적으로 10억 클럽에 다 이미 가입을 했고, 더불어서 지방 같은 경우도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이런 광역시 지역에도 10억 클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군 단위 같은 경우도 10억 클럽이 나오지 않았느냐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락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.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되짚어보면 2017년도 갑자기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근데 이때서부터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강남이라든가 한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뭐 40억, 50억, 80억 금액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. 아주 그냥 내가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주요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본 주요 지역들이 20, 30억을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광역시에서도 특수한 지역들이 이 가격들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갑자기 내가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,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구나. 그럼 이런 물건들을 내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뜨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폭락이 되고 거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, 무조건 거품되는 거 아닙니다. 폭락되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거품이 껴서 하락을 하든 유지를 하든 조금 더 오르든 내 자산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 상황에서 정부가 키우는 성장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다는 거예요. 이미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20억 클럽, 30억 클럽 가입한 지역들이 한순간에 폭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면 아직 저렴한 내가 5천만 원으로 뭐 할까? 1억으로 뭐 할까? 3억으로 뭐 할까? 요거를 내가 성장하는 지역에 부동산 물건을 잘 내가 공부를 해서 모른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사신다면 이게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전청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막연한 하락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요 빠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성장 지역에 관심을 가졌을 때 조금 빠질 때 내 자산이 올라간다면 성장 지역에서 좀 올라야 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든 건물을 사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전략을 우리가 짜셔서 청약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대비 준비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늘의 좀 조언이었습니다.